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과학자 8명의 글을 한 권에 담은 책 호모 사피엔스 씨의 위험한 고민을 소개합니다.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는 과학기술의 정체와 특성을 이해해서 잘 활용하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 이 두 종류가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는 부와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여는 책 호모 사피엔스 씨의 위험한 고민. 과학기술에 정통하면 명성과 부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사회적인 의미보다는 논문과 특허,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8명의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과학기술은 양면의 날과 같아서 우리에게 부와 편리를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데요. 과학기술이 디스토피아로 우리를 안내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는 섬뜩합니다. 홍성욱 서울대 교수는 유전공학이 펼칠 미래 세계를 이렇게 걱정합니다. 유전자를 편집해서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미래. 돈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건강하고 똑똑하고 키 크고 미남 미녀로 편집해서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데요. 다행이라면 2014년 미국에서 유전자 편집 아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83%의 부모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편집을 이용해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46%나 나왔다는 사실. 그런데 유전자 편집이 단순히 질병을 줄이는 데에만 과연 쓰이게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 논쟁은 이제 유전자로 우열이 이미 결정되어 태어난다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거지요. 이 밖에도 미래 과학이 대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질문을 담은 오늘의 책 권복규 외 과학자들의 호모 사피엔스 씨의 위험한 고민입니다.